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환경공학도 학생으로서 취업의 문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자 주재환경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학기가 끝나고 한 달여 정도 되는 단기간에 배우락 강의를와 함께 해서 좋은 결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 저는 1, 2, 3 과목까지는 꽤 무난하게 진행했었습니다. 아는 게 많이 나왔고 계산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4, 5 과목에서 모르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살짝 당황을 했었는데요. 4, 5 과목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는 공부할 때 이론을 확실하게 익히는 편인데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니까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문제여도 조금 더 쉽게 풀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시험 때는 제가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손이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서 시약을 뜰 때 조금 더딘 편이어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조금 더 시험이 늦게 끝났었습니다. 뒤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쯤에 끝났던 시험장에 한 1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한 네다섯 번째쯤에 끝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실험 결과도 잘 나왔었고 네, 실기는 39점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먼저 익히시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짜집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론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따로 노트 정리라던가 그런 걸 안 했었는데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체크하고 그냥 필기 필요한 부분 좀 하고 딱 그 정도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계속 반복하시고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이 과목이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딱 그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먼저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배우락을 선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강의에 미리 보기를 한 번씩 봤었는데 가장 끌렸던 이유가 일단 제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서 그리 많지 않았는데 강의 수가 다른 타사 강의보다 굉장히 짧았던 게 저한테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목표 점수를 아예 70점으로 잡고 계신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70점으로 목표를 잡는 순간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경미 교수님을 선택했고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4, 5 과목 같이 암기가 중요한 과목들은 교수님께서 암기 방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교수님 소개해서 역강이었고요.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5 과목에서 특히 도움 많이 받았고
필수 내용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고 공부하는 양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시험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됐든 항상 위기는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면 그냥 차라리 그날 하루 정도는 마음을 비우고 좀 쉬는 걸 선택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잡고 있는다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더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좀더 과감하게 하루 정도는 쉬는 걸 택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꼭 금방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